그래서 남성은 기본적으로 동성애자들에서 뚱뚱한 성향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특징이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.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다 탑은 아니란 말이죠. 결국은 탑도 있고 바텀으로 나눠지는데 내가 굳이 바텀 하면서 이런 사람 찾아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. 그렇죠? 여성들도 마찬가지. 굳이 이런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은 알아서 피해갑니다. 그냥 나는 그냥 호리호리한 남자. 어디 커피숍 가서 딱 분위기 잡게 이제 피아노 치는 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커피 마시는 이런 사람도 좋아하지. 이거 좋아하질 않아요. 어차피 이 몸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질 않아요. 이 여성분들은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자를 좋아한다 이거지. 근데 여성분들도 이 나이가 들잖아요. 양기가 상승을 해요. 남자하고 반대로. 남자는 음기가 상승을 하는데 여자는 양기가 상승을 합니다. 양기가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남자를 또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늘어나요. 여성분. 네, 그래서 모든 것이 음향의 성격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이 남성분들이 자기도 바텀이면서 이렇게 헛다리 짚을 게 아니고 취향을 좀 넓혀가지고 어차피 바텀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바텀이면서 예? 자기 그 성향을 잘 몰라. 나는 바텀이면서 자꾸 관심은 이쪽으로 가니까 그거를 좀 자기가 깨달으라 이거지. 그래서 이제 아 내가 난 어차피 바텀이니까 이제 다른 이런 사람 만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향을 그렇다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이런 사람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겠죠. 예? 아 여기서 좀 줄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냥 반만 줄여가지고.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만나라 이거야. 몸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일단 남자는 이것만 좀 좋으면 돼. 그렇잖아요. 돼지 얼굴 보고 잡네 이거는. 코만 크면은 장땡인 거예요 남자는. 몸 좋아봐야 이거 무슨 어디 뭐 쓸데 있습니까 이거. 그렇게 해서 자기 좀 취향을 좀 한 90kg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80kg 한 70kg 정도만 만나도 돼요. 충분해.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60kg 막 이런 사람 찾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체중을 좀 낮추고 예? 바텀이 아닌 분들도 바텀으로 나이가 들면 전환을 해야 돼요. 나이 들면은 그렇잖아요. 언제까지 자기가 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. 또 내가 탑이라고 쳐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. 평생 못합니다. 나이 들면은 점점 자기도 음해 성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발기력도 떨어지고요. 예. 젊었을 때 같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그냥 좀 바텀으로 전환을 해도 됩니다. 이거. 예. 바텀으로 전환하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좀 양기 강한 사람들 좀 이런 사람 찾아서 취향을 좀 넓혀보라 이거죠. 취향을 넓혀보고 그리고 자기가 바텀이다라는 걸 좀 깨달으면 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척추가 중요하니까 남자는 몸 그렇게 보지 말라 이거죠. 몸 그렇게 보지 말고 체중에 집착을 하지 말라 이거죠. 야, 나는 뭐 90kg 이상 뭐 이거 쓸데 없습니다 이거. 예. 어쨌든 뭐 본인의 취향을 존중하니까 맞춰는 드릴 겁니다. 마사지 교환하실 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